김형진의 서브 3세트로 갑니다. 유광 백업은 살아있습니다. 단번에 내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삼성이에요. 그렇죠. 시간차 페인트 못 던집니다. 넘어왔고 볼은 빅코트 두손 푸쉬 구도현 득점 성공. 백태를 타고 넘어옵니다. 정민수 높게 오픈 스파이크 파다를 터치아웃. 4대2 7대4 서브 좋습니다. 서브 득점 7회째 우리 카드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패스페인트로 넘겼습니다. 자, 김형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예. 드림자 신장이 그 신장에도 국가대표 선수를 노렸다 했죠. 그렇습니다. 타단의 공격을 막아냈고 띄워줍니다. 김나운 칸타로 득점. 김나운 9대 13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광우 그렇죠. 우상도 갑니다. 우상도 선수도 지금 거의 딱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예. 물론 이제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단에서 조금 우상조가 기다리는 입장이 됐습니다만 예. 14대 18 득점 차 유광우의 선택 다시 신혜드는 클버페 류윤식 이민우 백어택 낮았습니다. 페인트 읽혔습니다. 자, 김정화 셋업 빅오픈 그렇죠. 블록아웃. 자, 저 지금 이민욱 선수 혼자 떴는데 이민욱 선수한테 때렸어요. 예. 지금은 예, 대가로 돌려야 되는데 아직 그 판단이 잘 안 되는 한성정 선수죠. 그렇군요. 정진호 선수가 타이밍을 맞춰줬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었죠. 빅오픈 하다를 라인 밖으로 갑니다. 류현식의 썸 어렵게 받았습니다. 유광우 백시로 파다를 3세트를 끝냅니다. 25대 21. 자, 뭐 비교적 우리 카드 선수들이 3세트 좀 깔끔하게 했지만 조금 그래도 고전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2대 2를 만들고 있는 우리 카드 위비.